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어젯밤 우리가 실패했던 바로 그 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비전 프로의 공간 페르소나라는 걸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애플 비전 프로의 기능 중에 사용자 얼굴을 스캔해서 그와 비슷하게 생긴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페르소나 기능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화상통화 같은 걸 할 때 비전 프로를 끼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실사와 비슷하게 아바타를 만들어 영상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걸로 전화를 걸면 상대방의 맥이나 폰에서는 대략 이런 화면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비전 프로를 낀 사용자의 경우 이 아바타가 이렇게 밋밋한 2D 형태의 화면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이 지점을 개선해 아바타를 3D에 가깝게 구현한 공간 페르소나를 선보였습니다.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손의 움직임 등의 모습도 함께 구현되는 거 보이시죠? 특히 홍보 문구에 따르면 쉐어플레이 기능을 통해 내가 보고 있는 창을 상대방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파리에서 유튜브 같은 걸 켜고 쉐어플레이 기능을 통해 그 화면을 함께 감상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는 애플 이벤트를 앞두고 이 기능을 시험하고 또 라이브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비전 프로를 가진 사람들을 초대해서 애플 이벤트를 한자리에서 감상한 듯한 일종의 가상 파티룸을 만들고 그 광경을 촬영하고자 한 거죠. 참고로 이런 기능은 비전 프로에서만 되는 독특한 기능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기회 원조를 할 수 있는 홀로렌즈에서도 가능했던 데다 퀘스트3를 통해 애니메이션 캐릭터스럽긴 하지만 호라이즌 워크룸에서도 기본 지원하고 있으며 풀바디 트래커가 있다면 VR 챗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훨씬 더 자유도 넘치는 활동도 가능한 정도니까요. 여튼 이 기능을 실제로 사용해보면 상당히 애플답게 유연하게 작동합니다. 다시 제 화면에 와서 홈 화면 왼쪽에 피플 탭을 누르면 이렇게 곧바로 페이스타임 링크를 만들 수 있고 곧바로 이렇게 상대방이 참가를 하고 이 공간 페르소나 버튼을 누르면 네, 저의 화면에는 조연출이, 조연출의 화면에는 제가 마치 한 공간에서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신기한 게 높이와 위치를 꽤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약간 높아졌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조연출은 앉아있고 저는 지금 서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제가 이 상태에서 조연출 화면으로 가까이 가면 안녕. 네. 참고로 이게 영상에서는 안 담길 텐데 사운드도 엄청 좋아서 사운드가 공간감 있게 변화하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너무 화면에 가깝거나 상대방 아바타 위치가 불만이면 이렇게 아바타를 집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잘 안 되네요. 여튼 이렇게 잡아서 원하는 위치로 아바타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쉐어플레이 기능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제가 화면을 곧바로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제 아바타가 이동해서 오른쪽에 있죠. 이게 현실에서 저기 보이는 TV 같은 걸 보려면 둘이 소파에 앉아서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기분을 느끼라고 이렇게 아바타의 위치가 변경이 되는 듯 합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맥북의 화면도 이렇게 미러링을 통해서 쉐어플레이로 전달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특정 앱의 경우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를 글씨나 그림을 그리거나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아마 조연출의 화면에서는 뭔가 그려지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튼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실제로 멀리 떨어진 사람일지라도 같은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감상하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았고 저는 애플 이벤트 발표 때 이 광경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전달드리면서 겸사겸사 신형 아이패드에 관한 소식도 전달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고싶게 실패했죠? 일단 라이브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시도에 유튜버 조코딩님과 네모난 꿈님이 동참해 주셨고 같이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까지는 완벽했거든요. 근데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쉐어플레이로 보여드릴게요. 실제 촬영을 가정하고 한번 화면을 바라보면 출연자가 저 그리고 네모난 꿈님 그리고 조코딩님 이렇게 세 명의 경우 최소한 두 명의 게스트를 찍는 투샷용 캠 하나와 이 셋 모두를 담는 풀샷용 캠 하나가 필요합니다. 일단 투샷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는
비전 프로 화면에 두 게스트분이 나올 테니까요. 문제는 풀샷인데 비전 프로에서 보이는 화면은 당연하게도 비전 프로로만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보이는 이 풀캠도 사실은 비전 프로 여야만 합니다. 비전 프로가 총 두 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너무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 에디트 팀에서 흔쾌히 비전 프로를 한 대 빌려주셔서 저희는 풀캠용 비전 프로까지 총 두 대의 비전 프로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대로 라이브만 하면 되는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간형 페르소나 자체가 베타 기능이라 꽤 불안정합니다. 페이스타임을 통해 4명의 공간 페르소나가 한 공간에 모이니까 사운드가 끊기거나 어느 한 명이 페이스타임에서 튕기거나 화면이 보이잖아 우리가 속출하더라고요. 어제 라이브 때 풀캠용 비전 프로가 갑자기 오류를 일으켜 페이스타임 방에 접속을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풀캠이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두 번째 문제는 비전 프로로 보이는 화면을 안정적으로 출력하기가 꽤 어렵다는 겁니다. 비전 프로로 보이는 화면을 여러분께 라이브로 전송하려면 비전 프로의 화면 미러링 기능을 이용해 화면을 맥에 전달하고 다시 맥의 화면을 라이브로 송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캡처보드가 먹통이 되거나 맥 화면이 멈추는 등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데 비전 프로는 사람의 머리가 씌워져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인간 카메라가 돼서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가만히 있어야만 안정된 풀캠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라이브가 한 50분 되면 50분 동안 머리가 움직이거든요? 정말 못할 짓이죠? 결국 애플 측에서 공간 페르소나 기능의 안정성을 올리고 비전 프로의 화면을 웨이버스도 쉽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비전 프로를 인간 머리에 끼지 않고도 화면을 켜고 웨이버스에서 제어가 가능한 옵션을 제공해야만 안정적으로 라이브를 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런 일을 할 사람은 많지 않으니 우선순위가 높은 기능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여튼 이 모든 오류에 어찌됐든 라이브가 어그러진 것은 그걸 준비하고 강행한 저의 잘못이므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 요상한 집에 참가해주신 유튜버분들께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께 심한 썰을 쓰는 심정으로 저희의 라이브 영상 실패 경험담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의 신기능인 공간 페르소나를 이용한 라이브 영상 송출은 기술적 문제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인 만큼 앞으로도 더 나은 그리고 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작 아이패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네요. 이것도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제품을 직접 구하게 되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더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는 아니고 비트의 페르소나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Amiga.